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향년 90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각계에서는 5.18 무력 진압에 대한 사죄 없이 떠났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여야 대선 후보들도 조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일상으로 돌아간다며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총괄 선대위원장을 비워두고 선대위를 출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앞으로 5년간 디지털 전환에 135조 원을 투자해 2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선대위 출범 후 첫 공약입니다. 중앙경찰학교의 훈련평가 분석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층간소음 흉기 난동사건에 출동했던 여성경찰관이 임용되기 전 받은 교육훈련입니다. 주로 이론교육을 받았고 코로나 때문에 무도훈련을 동영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 천안의 마을에서 200여 명이 코로나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대부분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은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해왔고 최근 김장을 함께 담갔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끝내 사죄 없이 떠났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향년 90세 일기로 오늘 새벽에 사망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떠난 지 28일 만인데요. 이로써 1980년대 5060의 주역이 모두 떠났습니다. 역사적인 아픔인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진상 규명도 진정한 사죄도 없이 떠나면서 희생자들의 진정한 용서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오늘 사망 소식부터 정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로 사망했습니다. 혈액암 1종인 다발성 골수종을 앓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은 오늘 아침 8시 45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쓰러진 뒤 바로 숨졌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요. 그냥 회복하지 못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가족 중에 아무도 인정 못하시고 이순자 여사만 계셨는데 미처 어디 저 연락할 틈도 없이 그냥 갑자기 운명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응급처치도 못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열흘 전부터 거동이 불편했고 어젯밤 건강이 더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전 대통령을 보좌해온 민정기 전 공보수석은 4년 전 발간한 회고록의 글이 사실상 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내 생이 끝난다면 북녘 땅에 바라다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 전 전 대통령은 평소 죽으면 화장해서 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습니다. 1931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전 전 대통령은 육사 11기로 졸업한 뒤 국군 보안사령관, 중앙정보부 부장, 육군 대장 등을 지냈습니다.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차지한 전 전 대통령은 1988년 초까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해 퇴임 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나란히 내란죄 혐의로 법정에 섰던 모습인데요. 이후 행보가 달랐죠. 아들을 통해서라도 5.18 운동 무력 진압에 사과를 하고 추징금도 완납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두환 전 대통령 끝내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었고 안낸 추징금도 956억 원에 달합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광주 작전명 화려한 휴가. 학생들의 데모로 시작된 소요는 난동으로 변하고 급기야 인구 80만의 광주시는 치안 부재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광주로 가는 모든 육로는 폐쇄됐고 통신도 끊겼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은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시민들을 향해 발포까지 하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9일 만에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회 청문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쿠데타와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 5.18 진압까지 모두 부정했습니다. 그 어떤 군 지휘계 동상에 간섭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본인은 군의 배치 이동 등 작전 문제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 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뒤 첫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이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민심은 들끓었습니다. 1995년 12월 다시 수사가 시작됐고 대법원은 1997년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전 전 대통령에게 내란과 내란 목적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 비리 행위와 관련한 추징금 2,205억 원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 12월 특별 사면된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낼 수 없다고 버텼고 자신의 책임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을 받아서 하나도 안 쓰고 자기 주머니에 넣어놨으면 그걸 다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이 어느 누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개인의 힘으로 2,200억 원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추징금은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환수된 추징금은 1,249억 원으로 57% 회수에 그쳤고 미납액은 956억 원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현행법상 추징이 중단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죽음이 진실을 묻을 순 없다. 사죄 없이 떠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에 광주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5.18 최후의 항쟁지 앞에 보인 광주 시민들의 이야기를 공국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금남로의 전남도청 건물. 5.18 최후의 항쟁지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5.18의 아픔을 간직한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사과라도 하셨으면 그래도 좀 명복이라도 빕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되게 좀 착잡하기도 하고 좀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용서는 할 수가 없죠. 그 당시에 참호근이 돌아가신 분들을 영영을 생각한다면 진짜 지금도 자다가도 저는 깰 정도죠. 분노하죠. 5.18 단체들도 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진실을 묻을 수 없다며 사망 이후에도 역사적 단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두환의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은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조 신부 측은 민사재판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랬는데 민사재판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진상규명을 해갈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1년. 전 전 대통령 삶은 광주와의 악연을 끝내 풀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는 제2대 윤보선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유족이 원한 형식인데 정부도 국가장을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조문은 물론 조화도 보내지 않았고 추모 메시지도 내지 않았습니다. 장원재 기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장례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장으로 해서 화장해가지고. 전직 대통령의 경우 유족 의견을 고려해 국가장으로 치를 수 있는데 유족이 가족장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여론 등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 여론, 국민 여론이란 거 고민 안 할 수 없죠. 자꾸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했으니까라는 그 무렵에 우리가 몇 가지 못을 박은 게 있죠. 기준이라든가. 청와대도 전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의례적인 명복을 빌 뿐 전직 대통령 예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지는 것은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 이후 세 번째입니다.
가족장의 경우 정부는 실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는 실무 지원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장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내란죄 실형을 받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는 만큼 유족들이 적당한 장소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가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기자, 조문은 시작이 됐습니까? 약 2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빈소가 마련된 초반에는 드나드는 사람이 많지 않아 다소 적막한 분위기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자인 이순자 씨 등 유족들과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빈소를 지키고 있고요. 전 전 대통령 총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이영일 전 의원과 하나회 출신인 고명승 전 예비역 육군 대장 등이 조문 시작 전부터 빈소를 찾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삼남 재만 씨는 내일 늦은 시각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대선 주자들은 안 올 것 같지요? 네, 주요 정당 여야 대선 후보 4명은 모두 조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전두환 씨로 칭하며 끝까지 사과하지 않은 데 대해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두환 씨라고 하는 게 맞겠죠. 대통령 예우는 박탈당했으니까요. 이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 주범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아직 조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처음에는 조문 가능성을 열어놨는데요. 유족에게 일단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참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준비 일정을 좀 봐가지고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내부 검토 후 최종적으로 조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성찰 없는 죽음은 그조차 유죄라고 비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명복을 빈다. 유족들께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는 했지만 빈소에 조문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오늘은 공교롭게도 33년 전 퇴임 후 백담사에 은신한 날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은 날 세상을 떠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아픔인 IMF 구제금융 요청 다음 날 별세를 했죠. 참 우연치곤 기막힌 역사인데요.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6월 항쟁으로 위기를 맞을 때까지 1980년대 이른바 전두환 시대를 최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저녁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은 군사 반란을 일으킵니다. 신군부 세력은 최규하 정권 아래에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권력을 장악해갔습니다. 이듬해 5월 서울역 앞에는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10만 명의 학생들이 모이는 등 국민의 민주화 요구는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군이 대학에 진입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등 야당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은 금지됐습니다. 나라의 안전을 위해 5월 18일 자정을 기해서 전국 일원의 비상계엄을 확대 선포하고 그런데도 광주에서는 이날 또 참으로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민주화 열망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지만 신군부는 무자비한 진압으로 맞섰습니다. 같은 해 8월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와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1980년 9월 1일 대통령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언론 통제부터 시작합니다. 방송 공영화 등을 골자로 한 언론 통폐합 조치로 동아일보에 동아방송 등은 KBS로 강제 통합됩니다. 1981년에는
대통령 연임 제한이 없던 유신헌법을 7년 단임제로 고치는 개헌을 통해 12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구시대적 논리로부터 결별을 하고 창조의 의지, 개혁의 의지, 발전의 의지로 다 함께 수시대를 맞이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집권 내내 민주화 요구를 억눌렀습니다. 1987년 1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민심은 폭발했습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직선제를 거부한 전 전 대통령에 시민과 학생들은 맞섰고 이한열 열사는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에 전두환 정권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88년 2월 25일 후임 대통령에게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직선제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면서 군부 세력의 집권은 연장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같은 내란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가장으로 지냈고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 국가장 여부는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네, 일단 1차적으로는 유족이 원해야 하고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바로 대통령입니다. 이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은 유족의 의견을 고려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뒤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유족이 먼저 가족장으로 하겠다고 해서 정부가 국가장을 검토할 필요도 없게 됐습니다. 이 분위기를 보면 유족이 국가장을 요구했더라도 정부는 국가장을 내줄 생각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유족들도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논란이 안 되게 처음부터 가족장을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5일 가족장인데 이 일반인들의 장례 절차와 같다고 보면 될 텐데요. 이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도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는데 이때는 정부가 실무 지원단을 구성해 장의 보조금 지원, 조문 안내, 빈소 설치 지원을 했는데 이번엔 이것마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오늘도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보 수석은요. 전 대통령이 5.18 운동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걸 진정한 사죄로 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죠. 네. 일단 말씀하신 이 사과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오늘 한 얘기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전 대통령이 바로 오늘 11월 23일이 33년 전에 백담사 가시던 날인데 그날 여기서도 저 성명에도 발표하시고 피해자들한테 여러 가지 미안하다는 뜻을 밝히셨고 광주 청문회 때도 말씀하셨고 여러 차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걸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사죄하라고 그러는데. 네. 이 들으신 것처럼 33년 전 오늘 강원도 백담사로 가면서 전 전 대통령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떠났을 때 이미 사과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당시 전 전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한번 들어보죠. 200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태는 우리 민족 사회의 불행한 사건이며 저로서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후 대통령이 된 뒤에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후회하면서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네, 들은 것처럼 마지막에 죄송하다는 표현이 있긴 합니다만 이 대통령으로서 치유를 못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전 전 대통령이 강제 진압 책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사과를 안 했다는 것 때문에 사과가 없었다는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추징금도 한 1,000억 가까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전 재산 뭐 29만 원으로 쓴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적 공분도 있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그 29만 원 얘기를 좀 하자면 2003년 4월 재판에서 이 재산 목록에 이 예금과 채권 29만 1,000 원으로 명시가 돼 있으면서 이 유명해진 얘기인데 어쨌든 이 전 전 대통령 추징금은 원래 전체 2,205억 원이었습니다. 이 검찰에 따르면 이 전체 추징금 가운데 약 57%인
1249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아직 956억 원을 내지 않고 사망을 한 건데요. 2년 전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에 대해 한 발언 한번 들어보죠. 천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벌써 수년째 서대문구 고액세납자 1위신데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알지 네, 지난 2013년 전 전 대통령 유족은 이 완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추징금 환수에 대해서도 완납이 되는 순간까지 저희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드리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추징금 같은 경우는 일종의 형벌이기 때문에 상속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환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어디까지 애도를 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이 많은 것 같던데요. 네, 그만큼 참 논란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일 겁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이 종일 고민을 했는데 먼저 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면 당초에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면서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두환 씨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렇게 논평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이 대통령이나 애도를 표한다는 표현을 두고 지지층의 반발이 거셌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도 고민이 깊을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조화는 보내되 직접 조문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때와는 다르게 이 당 차원의 논평도 이 표현에 대한 고심 끝에 내지 않았습니다. 이 전 전 대통령과는 분명하게 선을 긋겠다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 실제 국민의힘 당대표실엔 이 계승의 의미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지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찬우 기자였습니다. 대선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선대위 출범 후 첫 번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135조 원을 투자해서 임기 내 일자리 200만 개를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미래 성장 유능 이미지로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디지털 산업에 집권 5년간 135조를 투자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5G, 6G 등 3대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명도 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선대위 출범 후 내놓은 첫 공약에서 선성장 후분배를 강조한 겁니다. 우리는 성장을 회복해야 합니다. 결국 성장의 회복은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후보 측은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신설 등 대표 공약을 현실화하려면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정책 공약으로 치고 나가 상대 후보를 정신없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추격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0.5%포인트 오차범위 내 초접전 결과도 있고 지난주 두 자릿수 격차에서 오차범위 바뀌긴 하지만 한 자릿수로 격차가 좁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주 전과 비슷한 격차가 유지되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성과와 실행력을 앞세워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일단은 기다리겠다며 종가 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 이 선대위를 출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 전 위원장이 비서실장 인선에 반대한 장재원 의원, 윤 후보 곁을 떠나겠다며 스스로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이 막판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맡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지금 이제 내 일상으로 좀 회귀하는 거야 지금 오늘서부터.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상임 선대위원장 임명과 장재원 의원의 선대위 발탁을 제고하지 않으면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인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후보가 찾아오면 만나겠느냐는 질문에 찾아오면 거부할 이유는 없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당장 찾아갈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 김 박사님께서 뭐 며칠 생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당 원로 인사를 통해 두 사람이 소통하고 있다며 후보가 당장 찾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장제원 의원이 백의종군 선언을 해 김 전 위원장의 요구에 부응했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 오후 SNS를 통해 저의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윤 후보 곁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개인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을 만난 김 전 위원장은 사무실을 나서며 하루 이틀 안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여랑저랑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삐걱대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뭐가 달라졌을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윤 후보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오전 기자들이요, 김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 묻자 그 양반 말씀하는 건 나한테 묻지 말라며 다소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 이제 양반이라는 호칭이 화제가 됐는데 네. 물론 오후에 뭐 다시 여지는 남겼지만 뭔가 좀 쌓인 게 있어 보입니다. 네, 원톱으로 모시겠다고 했던 윤 후보의 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죠. 아시다시피 우리 선대위의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이 맡으시고 하루 이틀만 조금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여러분께서 취재를 해보십시오.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윤 후보는 빨리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행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이 선대위 합류를 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오리무중입니다. 뭐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거기에 뭐라고 얘기할게. 사람이 역할을 맡으면 당연하게 가서 해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윤석열 후보의 개인적인 일이지 남이 누구 만나고 하는 거 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한 건 이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겁니까 헤어지는 겁니까? 두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도요 전망이 제각각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깊은 대화를 통해서 수락한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죠. 총괄 선대위원장 합류 지금 조금 미뤄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실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무슨 저 상황이 되겠습니까? 모든 위험은 후보가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의 합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텐데요. 중요한 건 이런 모든 논의 과정도 후보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는 거겠죠.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과가 가른 마지막. 오늘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 평가가요. 지난달 먼저 떠난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참 다릅니다. 네,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소식에 정치권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고인에 대한 애도보다는 허망하고 분한 마음이 앞섭니다. 전두환은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도 사죄도 없었고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이 없었던 그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조언은 보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모하거나 아니면 조문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성찰 없는 죽음은 그조차 유죄라고도 했습니다. 자, 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는 이제 수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조문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 각 당 지도부 및 대선 후보들도 빈소를 찾아서 애도를 표했지만요. 이번에는 후보들도 빈소를 가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2인자라고 계속 들었는데 사후에 이렇게 평가가 바뀐 건 과오에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겠죠. 맞습니다. 당시 5.18 사건으로 나란히 법정에 섰던 두 사람은 저렇게 서로 손을 붙잡았지만요. 이후 대응은 달랐습니다. 생전 지병으로 병상에 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아들 노재현 씨는 광주를 찾아서 수차례 무릎을 꿇었었죠. 본인의 책임 또 본인의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또 역사의 나쁜 면은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시겠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양반의 성격은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돌 아니라 뭐를 맞아도 사과를 안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과를 안 해야 될 일을 그냥 무조건 사과한다. 이것도 책임 있는 사람의 행동은 아니잖아요. 비슷한 과오를 저질러도 반성하고 사과하는 사람과 끝내 외면한 사람의 결말은 이렇게 다릅니다. 네, 이제 영영 사죄할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은 실망스러운 정도를 넘어서 공분을 일으키기까지 했죠. 현장에 출동했던 여성 경찰관이 임용되기 전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경찰학교가 자체 평가한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예상대로 훈련이 부실했습니다. 구자중 기자입니다. 중앙경찰학교의 309기 교육훈련 계획 보고서입니다. 9개월 앞선 305기 교육에 대한 자체 평가가 눈에 띕니다. 305기는 지난 15일 인천 흉기난동 현장에서 피해자를 남겨두고 이탈한 경찰관 기수입니다. 현장과 실전성이 결여된 이론 중심의 형식적 교육이었고 권총 훈련도 현장 활용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경찰의 필수적인 체포술과 경찰 장비를 체득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이수자의 95%가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경찰학교 관계자는 당시 예산 문제로 학급당 37명 중 5명만 테이저건을 쏴봤다고 말했습니다. 부실 교육은 파출소 배치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경찰학교 졸업 후 수습 기간인 15신분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실무 훈련을 받지 못한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던 현장 대응 훈련은 지난해 2월부터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바뀌었고 테이저건 교육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응 능력이 떨어진 건 남성과 여성, 신입과 베테랑의 차이가 아니라 경찰 전반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시 현장에 여경과 함께 있던 20년 차 남경도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빌라 밖에 있던 남경은 비명을 듣고 올라가는 60대 가장을 따라 들어갔다가 1층으로 내려오던 여경과 함께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교육훈련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한 피해자 가족들은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포의 장소가 되어버린 자신들의 집에서 곧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8일째. 40대 이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부인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원에 나서면서 치료비 걱정은 한숨 덜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가족은 여전히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흉기에 찔리는 걸 본 20대 딸은 환청까지 들릴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지금도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팔 등을 크게 다친 60대 남편 역시 치료와 생계를 모두 밀어두고 사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사건이 발생한 집을 떠나 곧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건 당일은 가족들이 이 씨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이사를 결심하고 다른 집을 보고 온 날이었습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거를 지금 이제 LH에다 협조 요청하고 있죠.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살인미수, 특수상해 외에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15일뿐 아니라 지난 9월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양모의 학대로 사망한 2살 정인이의 사망 원인이 췌장절단으로 드러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큰 충격을 줬었죠. 며칠 전 의붓엄마의 학대로 숨진 3살 아이의 사인도 대장 파열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숨지기 5개월 전에도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법원 밖으로 나오는 여성. 3살 난 의붓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은 이모 씨입니다. 말 안 들었다고 때린 거 맞으세요? 이 집은 왜 그만두게 한 건가요? 아이의 추정 사인도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숨진 아이가 5개월 전 두피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대학병원 응급실에는 보호자로 보이는 여성이 함께 왔고 이 여성은 아이가 넘어져 다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술 일주일 뒤에는 집 근처 정형외과에서 봉합 부위를 소독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가 지난 9월 말 아이를 직접 돌보겠다며 어린이집에서 퇴소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 씨가 아이가 다리를 다쳐 전치 6주 진단을 받아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어린이집 원장은 기억했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어린이집을 등원한 기간은 하루뿐이었고 곧바로 퇴소한 겁니다. 부검을 마친 아이의 시신은 별도 장례 절차 없이 오늘 화장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정부가 초과로 거치는 19조 원의 세수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기존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업종은 현금 지원 대신 1%의 저리 대출만 해준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장이나 숙박업소 같은 대상 업소 종사자들이죠. 이 업종 종사자들은 지금도 빚이 많은데 또 빚을 내라는 말이냐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이번엔 손실보상 제외 업종도 정부가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받지 않아 지난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인원이나 시설 이용 제한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결혼, 장례식장, 숙박업소, 키즈카페 등으로 10만 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최대 2천만 원 한도에서 연 1% 저금리로 이들 업체에 돈을 빌려줄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금 지원이 아닌 대출 지원이란 소식에 현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3분의 2. 객실 제한, 그다음에 정원의 입실 불가. 주말에 3분의 1을 못 받아버리니 성적이 사실 거기서 손해가 많이 났죠.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도 먼저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간신히 대출로 버텨온 소상공인 입장에선 이번 대책은 대출 돌려막기일 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대출을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SBS 때문에 환불하고 그다음에 매출이 다 하락이 돼가지고요. 아이들이 오는 공간이니까 청소며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잖아요. 남는 건 다 병밖에 없다고 해서 월세만큼만이라도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안 바라고 그것만이라도. 정부는 두 달간 전기료 50%를 깎아주고 산재 보험료 역시 최대 20만 원 깎아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생색내기 면피성 지원일 뿐이라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충남 천안의 마을에서 23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신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해왔는데 확진자 대부분이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마을 주차장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가 한창입니다. 그제 70대 주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 마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주민은 231명. 전체 430명 중 절반이 넘습니다. 검사 중인 100여 명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확진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을은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신도들이 모여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은혜 생활하고 바깥에 교회 생활하다가도 퇴직하고 와서 살고 싶어서 그런 사람도 그래요. 외부와의 접촉은 꺼린 채 주로 신도들끼리 생활했습니다. 저도 거기 가보진 않았으니까 자세히 모르겠어요. 워낙 거기 그쪽 사정은 일부러 저도 뭐 가까이 안 하려고 하니까. 이들은 마을 내 종교시설과 경로당에서 집회를 했고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함께 김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확진자 대부분은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학조사가 이루어진 확진자 179명 중 90% 넘는 164명은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약간 좀 폐쇄적인 종교 시설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들하고만 접촉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천안시는 문제가 된 종교 시설을 폐쇄하고 방역 지침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지역 내 다른 종교 시설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는 549명으로 또 최다입니다. 입원을 해야 하는데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수도권 환자 수도 줄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병원에 못 가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관리도 부실합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하루 이상 대기 중인 수도권 코로나19 환자는 836명. 절반 가까이가 70세 이상 고령층이고 당뇨 환자 등 기저질환자도 있습니다.
나머지 병상을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는 일일 3회 모니터링을 또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상 대기자들의 상태를 재택치료자처럼 관리한다는 건데 일선 현장의 말은 다릅니다. 자치구에서 시작을 못하고 있고 지금 현역병원 하려고 이제 알아보는데 병원에서도 뭐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확답을 안 주나 봐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원 대상이라는 아버지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글도 어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65세 이상 확진자지만 병상 대기를 하면서 모니터링 등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글이 올라온 뒤 보건소 연락을 받은 관할협력병원은 급하게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어제부터 급하게 새로 이제 병상 대기로 뭐 입원도 못하고 재택도 아닌 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뢰받았거든요. 병상 대기자는 재택치료자와 달리 대부분 증상이 있는 만큼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국민들 위로해주는 대표적인 간식 치킨 한 마리가 2만 원까지 올랐다는 우울한 소식입니다. 재료 가격부터 배달 수수료까지 안 오르는 게 없다 보니 외식 물가까지 연쇄적으로 오르는 겁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2012년 장사를 시작한 뒤 딱 한 번 메뉴 가격을 올린 치킨집.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는 16,000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름값 때문에 매출에 타격이 큽니다. 식용유가 하여튼 최고 많이 올랐어요. 3만 1천원, 뭐 2천원 들어오던 게 지금은 4만 3천원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에 배달 수수료까지 부담하다 보니 치킨 가격 인상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지금 당장은 올리기는 사실 지금 힘든데 내년 구정 좀 지나봐갖고 상황을 좀 봐갖고 그때 다음은 1,000원씩이라도 올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이 어제부터 가격을 올렸습니다. 18,000원이던 대표 메뉴가 2만 원이 됐습니다. 치킨이 국민들 다 좋아하는 그냥 보통 서민 음식이라 생각했는데 이러면 정말 조금 너무 타격이 있다 생활하는데. 치킨과 함께 즐겨 먹던 맥주 가격도 일부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최근 피자와 떡볶이 가격까지 뛰면서 소비자 부담은 커졌습니다. 급여 인상분에 비해서 물가가 너무 빠르게 좀 상승한다. 그렇게 보고 떡볶이도 이제 더 이상 서민 간식거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뜻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한 달 새 0.3%포인트 뛰었습니다. 4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입니다. 앞으로도 물가는 더 뛸 거란 걱정 속에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생활 형편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어제 용인의 곰 농장에서 반달가슴곰 5마리가 탈출했는데 아직 한 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농장은 넉 달 전에도 곰이 탈출한 전력이 있는 곳입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반달가슴곰 5마리가 사육농장을 탈출한 건 어제 오전. 오늘 사살한 한 마리를 포함해 4마리는 찾았지만 마지막 한 마리는 아직 수색 중입니다. 주민들은 외출하기가 두렵습니다. 나는 진짜 어저께 도대체 겁이 나서 못 오겠어. 얼마나 새가까지 올라왔는지 몰라. 이 농장은 지난 7월에도 곰 한 마리가 탈출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농장주는 사라진 곰이 두 마리라고 거짓말했다가 공무집행방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농장은 지난해 6월 곰을 식용으로 도축해 반출한 곳으로 지목됐는데 불법 도축을 감추려고 탈출한 곰 마리수를 부풀렸던 겁니다. 해당 농장은 지난 2016년부터 환경부가 곰 불법 증식과 도축 등으로 12차례나 고발했고 동물보호단체도 경찰 등에 수차례 신고와 고발을 계속해왔습니다. 곰 불법 증식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상당 기간 불법 증식과 도축을 해왔던 겁니다. 재산범죄로 볼 게 아니고 동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양형 기준을 세워서 가볍게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전국의 곰 농장에서 사육 중인 곰은 369마리로 파악됩니다.
지금도 불법 증식으로 계속 곰이 태어나고 있지만 이 곰을 방사해 키울 수 있는 보호시설은 2년 뒤에나 완공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대구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이 감독관 때문에 국어시험을 망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1교시 국어는 공통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는데 어떤 과목 문제부터 풀든 수험생 자유입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착각해서 선택과목을 먼저 풀라면서 시험지를 넘기는 바람에 방해를 받았던 겁니다. 이렇게 감독관 실수나 착오로 방해를 받았을 때 그 책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따져봅니다. 교육 당국도 감독관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선생님이 착각한 부분이 있어서 선택부터 풀어라 하고 손으로 넘겨주신 거죠. 하지만 감독관 실수로 시험 시간이 줄거나 모자랐던 건 아니어서 재응시나 점수 보정 같은 구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로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2015년 감독관의 착오로 시계를 빼앗긴 학생, 온종일 시계 없이 시험을 쳤다면서 정부와 감독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500만 원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2006년엔 감독관이 응시생의 답안지에 결시자라고 잘못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쉬는 시간에 답안지를 새로 작성한 수험생은 소송을 제기했고 800만 원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두 사건 재판부 모두 감독관이 고의로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라면서 대한민국 정부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금전적 배상은 이뤄졌지만 재응시나 추가 점수 부여 등이 없었던 것도 공통점입니다. 현재는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제재하는 규정만 있는데요. 수험생들이 마음 편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감독관 대상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착오나 실수에 대한 제재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젊은 사람들이 앞머리에 헤어롤을 하고 다니는 모습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외신이 주목했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머리카락에 풍성한 느낌을 주는 미용 도구인 헤어롤. 영화 속 주인공이나 조연들이 집 밖에서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알지. 요즘 연예인들은 스스럼 없이 헤어롤을 한 모습을 SNS 등에 공개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선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도 가끔 하고 다닐 때가 있는데 아침에 시간 절약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내 얼굴 꾸미고 내 머리 꾸미고 그냥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않는다 자체가 되게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기 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걸 굳이 밖에 나와서도 하니까 좀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좀 저런 걸 왜 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외신도 우리나라의 헤어롤 유행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1일 공공장소에서의 헤어롤, 그들이 머리하는 방식일 뿐이란 기사를 온라인에 실었습니다. 독립적인 젊은 여성들이 엄격히 지켜졌던 관습에 얽매이지 않으며 나타난 현상이란 겁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덜 신경 쓰는 대신 좀 더 걱정 없이 사는 것을 선택한다고도 해석했습니다. 4년 전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헤어롤을 한 채 출근 차량에서 내려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AP 등 외신은 여성 재판관이 자기 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스페인 라팔마 섬의 화산 폭발이 6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독가스 발생 우려에 스페인 재난당국이 외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지난 9월 19일 50년 만에 폭발한 스페인 라팔마 섬의 화산. 두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뜨거운 용암과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옵니다. 용암폭탄이라 불리는 화산탄이 산비탈을 빠르게 굴러내려오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언뜻 보면 바위처럼 보이지만 내부는 시뻘건 용암입니다. 주택 마당과 지붕은 모두 까만 화산재로 뒤덮였습니다. As you can see, the ash cover is very thick. Soccer pitch down there is well half up the goal posts covered with ash. 현재까지 최소 1,000헥타르, 300만 평가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긴급 대피한 주민들이 버리고 간 반려동물을 구하기 위해 구조대의 손길도 분주합니다. 섬 주민의 주요 생계수단인 바나나와 아보카도 농장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Desde el momento que vean que está arañada,
o te la desvalorizan de precio o te la rechazan. 터전을 잃은 주민 7천여 명은 여전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광경을 보기 위해 섬을 찾는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Merece la pena vivirlo. Yo creo que más allá de la tragedia humana que hay que tenerla en cuenta. 스페인 재난 당국은 마을 주민들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리고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오늘 한라산은 상고대가 활짝 펴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영하 5도 아래 강추위 속에 아름다운 겨울 풍경이 만들어졌는데요. 맹추위는 내일 아침까지도 이어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낮엔 오늘보다 5도 정도 기온이 오르긴 합니다만 여전히 찬바람에 쌀쌀하겠습니다. 추위가 오자 눈구름도 몰려왔죠. 내일 아침까지 전북 동부에는 최고 5cm, 그 밖에 서쪽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낮부턴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3도, 춘천은 영하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8도, 대전 12도, 대구는 13도에 머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강원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초겨울 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스타 군단으로 불린 한 국내 프로배구팀 불화설에 김연경 선수가 쓴소리를 했는데요. 딱 경찰이 떠올랐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현 정부 들어 화려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죠. 수사권 조정으로 역할은 커졌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국민 체감 안전도가 역대 최고라고 자화자찬했는데요. 하지만 이 테이저건 한번 못 쏘보고 현장에 나가 우왕좌왕하고 스토킹 당한다고 SOS를 쳐도 증거 가져오라고 하는 게 경찰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국민 생명 못 지키면 다 무슨 소용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